면담을 요청드렸는데요. 저와 또 강의 이수호 채널 위원님 함께 오셨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의 최고위원이 왔는데요. 당연히 총장님은 바쁘셔서 못 만나신다고 했지라도 또 검찰청의 다른 간부들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일단 들어오는 정문도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저희 이곳에 오자마자 정문을 아예 딱 막아버리니까 대체 이것이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행동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원 가입을 받은 적도 없고 당비 납부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과 경찰이 이런 행태를 하는 건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어떤 걸로? 지금 경찰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가 민주노동당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노동당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거를 면담하는 거는 적절치 않으니까 오늘 돌아가시고 거예요. 오늘은 면담 계획이 없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상황과 피의 사실 등을 사전에 언론을 통해 흘리고 공포하고 뭐 경찰 왜 찍은 거예요 여기? 그렇게 함으로써 네. 어떻게 찍어요? 우리 네? 당에 심대한 여러 가지 피해를 주신 저희 당의 공식적인 인터넷 시스템을 경찰이 마구 뒤졌다는 것입니까? 해킹을 했습니까? 전교조 조합원들의 선생님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저희 당의 시스템에 들어갔습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침입한 것입니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와 거기에 가입돼 있는 분들과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한꺼번에 매도하겠다는 검찰의 공작에 대해서 저희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당력을 다 모아서 검찰의 위법과 그리고 정치적 공작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검찰이 우리에게 보인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전달하겠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네. 이런 문전덕대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다 드리고요.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